파란만장했던 지난 세월은 더 큰 슬픔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2002년 9월 26일 그렇게 찾던 아이들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실종 1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. 발견 장소는 다름 아닌 와룡산. 도룡뇽 알을 잡으러 갔다던 그 산에서 아이들이 발견되었습니다. 그런데 생때 같은 아이들의 모습은 간대없고 유골과 해진 옷가지들만 있었습니다. 생업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며 견뎠던 세월이었건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이 모든 게 헛수고였음을 말해줍니다. 틀림없다. 직감적으로 아 이거 우리 개구리 소리 다섯 지 없어진 아들이 맞다. 현재 없던 성성국민학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왜 상인국민학교 줄이 있노 생각해보니까 차이가 항상 지가 아버지 하는 말이 우리 아는 상인국민학교 댕겼다. 그러니까 전화가 성성민학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. 큰일 났다. 이제 우연한 사람 아니야. 나 이거 이제 세상 다 사는 것다. 가 찾아달라고. 응? 이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우연한 말이야. 그래서 막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야. 땅속에서 발견된 옷들이며 신발들은 당시 아이들이 입고 나갔던 차림 그대로였습니다. 어디에서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살아있길 바랬건만 아이들은 실종된 후 이곳에 줄곧 묻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경찰의 현장 발굴에 이어 이튿날이 되어서야 법의학팀이 투입됐습니다. 사인을 밝히기 위해 뒤늦게 정밀검사에 들어간 것입니다. 죽음의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보존 실패는 두고두고 유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. 어떻게 보였어? 그게 저 위야. 이 옷이 뒤집어진 그런. 뭐 어떻게 설명이 되나? 그런데 경찰은 또 한 번 성급한 판단을 내립니다. 아니.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이런 저 체온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합니다. 가지고 묻은데. 예,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여기가 당시에 그날 그 지방자치 선거한 날이었는데 비가 왔습니다. 비가 왔고 당시 최저 기온이 3도로 되어 있지만 비가 오고 날씨 흐린 이런 날에는 산에서는 훨씬 더 체감 그러니까 느끼는 그 체감 온도가 더 낮습니다. 더 낮고 또 같이 엉켜 있는 그런 상태고. 거기서 13살짜리를 포함한 5명이 웅크리고 거기서 죽을 이유는 없어요. 그 밑에 보면 이제 거기 고속도로가 보이거든요. 91년 같으면 차도 상당히 많았던 시절인데 그 고속도로를 향해서 내려만 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저체온사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. 저체온사가 아니라면 다섯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? 대체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? 의문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.